안녕하세요. Mom's English 표현 사전 작가 헬렌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은 문 열어주지 마.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게요. 지금 듣고 계신 영상은 Mom's English 표현 사전의 Section 1 우리 가족 하루 일과 중에서 19번째 이야기 점심에 하는 표현이고요. 주로 뭐 문 열고 택배 받고 이런 저희가 아이들 학교했을 때 학원했을 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먼저 영어 표현 보시면서요. 한국말로 어떤 뜻이었는지 같이 개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요. The doorbell is ringing 이었어요. Ringing. 그래서 doorbell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초인종이 울리네 이런 뜻이고요. Let me get the door. 이거는 그냥 chunk로 아예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제가 문 열게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네, 그냥 한 단어처럼 그냥 외워주세요. Let me get the door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get이 진짜 자주 쓰이는데 아래서 또 만나실 거예요. Don't open the door for strangers. 이게 바로 오늘의 표현인데요. Don't open the door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 게 사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for strangers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문 열어주지 말아라. 뭐 저희가 뭐죠? 그 Little Red Riding Hood 네, 그 아니면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엄마가 꼭 모르는 사람에게 열어주지 말라는 예. 늑대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For strangers 였어요. 그 다음에 It's the delivery man 이에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택배가 오면?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꼭 자기가 제가 갈게요. 뭐 이러죠. 그러면 택배가 왔으면은 Let me get the door. 예. 네. 그래서 아주 신나게 달려갑니다. 택배 또 언박싱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죠? 그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 그 뭐죠? 그 유튜버들 보면은 언박싱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박스를 먼저, 예, 뭐죠? 이렇게 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뭐 장난감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그 언박싱하는 컨텍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t me get the package. 네, 이게 바로 이제 택배가 왔는데 뭐 하는 거죠? 지금 아이가 제가 택배 받을게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Let me get the door. Let me get the package. 그래서 여기서 둘 다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참 쉬운 단어인데 이렇게 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원어민이 아니라서요.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open the door? 네, 엄마가 could를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엔 빈칸으로 넣었다가 이번에는 빼긴 했는데 엄마들이 일부러 이렇게 아이한테 예,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존댓말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죠? 예의 바른 표현들을 가르칠 때 꼭 이런 식으로 씁니다. 원어민 엄마들이요.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No, I'm busy now. 안 돼요. 전 되게 바빠요. 그런 거죠. 왜 바쁠까요? 놀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었으면 분명히 나갔을 텐데 놀고 있을 땐 바빠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래서는 아이가 이번에 네, 가요. I'm coming 이에요. I'm coming. 이거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익혀주세요. coming 이제 그 말한 사람 있는 쪽으로 갈 때 쓰는 게 coming이거든요. 네. go는 이제 어디 딴 데로 갈 때 쓰는 말이에요. I'm going 하면 이상하죠. 이 표현에서는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누가 오셨나 봐요. 예, 게스트가 계시니까 say hello to our guest. 그래서 손님한테 인사하자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이 쭈뼛쭈뼛 하면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인사하죠. 그리고 be polite when you greet someone. 그래서 너가 누군가에게 뭐죠? greet 하고 있죠. 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be polite.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는 뭐 이렇게 예, 목을 숙이는 거긴 한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인사를 할 때는 이제 활짝 웃고 네. 어른들끼리 악수를 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사실 다 아시는 표현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be polite when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when you greet someone. 근데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한국인의 뇌구조에서는 이 문장이 안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When you greet someone, be polite.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when으로 시작해야지 when저를 쓰고
안 그러면은 예, when을 뒤에다 넣는 것 자체가 이게 저희가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보세요. 중요한 말을 먼저 해야 되죠. 예, 직관적으로요. 그러니까 원어민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도 예의 바르게 해. 인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 이게 훨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9페이지에서 패턴으로 다루고 있는 when절들을 보시면은 봐봐, 엄마가 말할 때는 엄마를 봐야지 이런 표현 어떻게 하시죠? 네, 말할 때는 뒤로 넣으셔야 돼요. Look at me when I talk to you. 이렇게 가셔야지 아이들이 그 중요한 말을 먼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예,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네가 전화했을 때 바빴어. 뭐, 너가 돌아오면 다시 해보자. 숙제 다음엔 TV 봐도 돼. 이거를요, 뭐뭐 할 때는 이라는 이 모든 컨디션을 뭐뭐일 때 컨디션을 다 뒤로 빼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빠르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네, 그런 표현으로 더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9페이지 책을 열어보시고요.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이 문장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빈칸을 완성하면서 이제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orbell is 네, 울리죠? Ringing. 네. 그다음에 저희가 잘 쓰는 동사인데 제가 문 열게요 할때이 동사 못 썼죠? Let me get the door 였어요. 네. 그다음에 don't open the door. 여기 전치사 for strangers 였죠? It's a 네, 택배 아저씨. Delivery man. 네, 그렇고요. Let me 제가 택배 받을게요. 받는 거 get the package. 그래서 get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could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빈칸을 넣었다 뺐는데요. could는 엄마가 예의 바른 걸 가르치려고 쓸때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예, 그냥 뭐죠? 여기 뭐할수 있니가 아니에요. 예. 아이한테 정중한 부탁 연습시킬 때요. 그 표현을요. No, I'm busy now. 그리고 I'm coming이요. Coming. 네. going 아니고. 그다음에 자, 인사해야지. 인사해. 인사는 Hello를 말하다. Say hello, 그쵸? Say hello to our guest. Now be polite when you 자 환영할 때 인사할 때 greet someone. 네, 표현 자체는 저희가 문장이 단어 수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 동사 get 같은 걸 많이 쓰면서 coming 이런 것도요. 네, come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그 맥락 속에서 나와주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 뜻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그렇게 쓰인다는 걸 아시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full sentence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리네, 초인종이 울리네. 네, 문에 있는 종이 울리고 있다. 표현해 주세요. The doorbell is ringing. 그렇죠? 제가 문 열게요. 청크로 기억하세요. Let me get the door. 네. 자, 모르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마. 그럼 문 열지 마. 모르는 사람 위해서. Don't open the door for strangers. 네. 택배 아저씨네. 근데 여기서는 가족어 is를 쓰셔야 돼요. It's a delivery man. 그렇죠?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택배 받을게요. 네,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이죠, 마음속에서. Let me get the package. 네, let me get. 진짜 많이 쓰죠. 문좀 열어줄래? 공손한 표현 아이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Could you open the door? 였어요. 안 돼요. 지금 바빠요. No. 바쁠 때? No, I'm busy now. 네, 그다음에 지금 가요. I'm coming. 이렇게 하셔야죠. 네, 자, 손님에게 인사해야지. 인사해라, 손님에게. 네, say hello to our guest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 어떻게 쓰기로 했죠? when절을 뒤로 쓰기로 했어요. 인사할 때는 예의 바르게 하는데, 자, 예의 바르게 해.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실게요. 네.
be polite when you greet someone 이렇게 하셔야죠. Be polite when you greet someone.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하는 연습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네, 아주 멋진 표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아이랑 엄마랑 네, 실제로 진정성 있는 상황에서 대화하실 그 표현을 찝어드립니다. 자, 엄마가 먼저 Could you open the door? 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No, I'm busy now. 이 표현도 알려주세요. 네, yes, no 둘 다 알려주셔야죠. I'm coming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어려도 연습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아이랑 익히고 우리 문 열 때 한번 이 표현 써볼까? 이렇게 아이랑 미리 얘기해 두시고 몇 번 써보시면 바로 그냥 발화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엄마와 아이와 함께 9시 쏟아지는 Mom's English 표현 사전 네, 계속 이어서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 이제 거의 점심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저녁 때 하는 표현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